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스.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리뷰하는 브랜드입니다. 아나 사운즈에서 제작이 되는 하이볼테지 골드. 아 이게 그 사운드 그 상표구나 이게. 네 맞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이 하이볼티지 일반 버전을 리뷰를 했었어요. 네. 오늘은 골드 리미티드 에디션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콤 형은 당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 그들을 똑바로 걷어차기 전까지는 아무도 너를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나 사운드는 이런 정신을 바탕으로 하이볼티지 골드를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사운드에서 영감을 받았다기보다 사운드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말 한마디로 네. 이펙터를 만들어냈네요. 하이볼티지 플렉시 디스토션은 연주해본 연주자라면 단번에 대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길 페달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라고 하네요. 베이스 컷 스위치를 이용하여 더욱 파워풀하고 두드러진 사운드를 표현할 수 있으며 사운드의 어색함이 전혀 없는 페달이다 라고 합니다. 하이볼티지 페달은 끈적하고 퍼지한 디스토션의 종결자이며 오직 다이나믹함과 에너지 넘치는 사운드만을 위해 개발된 페달입니다. 하이볼티지 골드 에디션은 한정 생산돼서 희귀함과 소장가치를 높인 페달이에요. 일반적으로 이 아나 사운드의 페달들이 이렇게 위에다가 뭔가 이 대나무 같은 거 붙여가지고 네. 디자인을 하는데 저는 썩 좋아하는 디자인은 아니에요. 근데 얘는 이렇게 골드로 쇠판을 붙였네요. 이 번개 마크 누가 봐도 ACDC 느낌을 확 주는 플렉시 사운드를 표방하고 있다 라는 느낌을 될까요? 오늘 팬더 트윈리볼브의 스탠다드인데 네,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V DC 정전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하고 있고요. 아웃풋 볼륨, 페달 전체의 레벨을 컨트롤합니다. 볼륨을 높일수록 더욱 오픈된 사운드를 제공한다라고 하네요. 톤, 이펙트의 톤을 컨트롤합니다. 노브를 왼쪽으로 돌리면 저음역이 강조되고요. 오른쪽 방향으로 돌릴수록 미들 트래블이 강조가 됩니다. 아, 그런 식으로 했군요. 네. 게인! 페달의 드라이브량을 조절합니다. 하이볼테지는 드라이브를 적은 양으로 설정하면 투명한 클린 드라이브부터 듣기 좋은 크런치 사운드까지 설정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베이스 토글. 예. 토글을 업 포지션으로 세팅하면 저음역대가 유지된 기름진 사운드를 연출하고요. 토글을 다운 포지션으로 세팅하면 저음역대가 컷되며 거칠고 강력한 사운드를 연출한다. 라고 하네요. 이 아나 사운드들의 특징인데 페달 내부에 보이싱 노브와 트래블 컷 스위치를 제공을 해서 빈티지한 음색부터 모던하고 헤비한 디스토션 사운드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트래블 컷 스위칭 포지션을 조절할 경우 4kHz 이상의 시그널을 컷오프하여 정돈된 드라이브 사운드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아나 사운드가 안에 다른 아나 사운드들도 마찬가지지만 페달을 온오프 할 때 이 불빛이 있잖아요. 네. 이 불빛 강도로 조절할 수 있는 또 그게 있어요? 네, 노브가 있어요 안에. 그거를 돌려서 왜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네. 가운데 이렇게 초록색 LED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밝게 했을 때는 네. 좀 더 이제 연출이 되겠죠. 네, 잘 보이게 하는데 네. 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여기 네,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하다면 네. 열어서 최대한 밝게 해놓고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가져봅니다.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베이스 토글 스위치를 위로 네. 어포지션에 둔 상태에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뭐 나쁘지 않은데요? 좋은데요? 시원하네요. 네. 시원시원한 느낌이 들고 이 플렉시 사운드를 네. 잘 제어한 임팩터다 라고 네. 생각이 드네요. 볼륨을 살짝만 줄이고요. 게인을 많이 썬더스트록 치니까 잘 안 되네. 이
생각했던 것만큼 이 말콤 영이 걷어차라고 한 것만큼 강력한 느낌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뭐랄까 시원시원하고 플렉시 사운드를 잘 재현하려 하고 있지만은 하이게인 이펙터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하이게인은 아니네. 동일한 세팅에서 저희가 베이스 토글 스위치를 내려서 이게 더 낫다. 그쵸. 참 뭐랄까 순박하네. 네, 이 연주자마다 이 톤에 대한 특징이 있고 사운드에 대한 특징이 기타 뉘앙스에 대한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은총 씨랑 리뷰를 할 때랑 병원 선생님이랑 리뷰를 할 때랑 이렇게 좀 차이를 저는 느끼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연주가 돼야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병원 선생님의 연주에는 어떤 기타, 어떤 이펙터를 써도 그 특유의 바다톤이 분명히 있어요. 바다톤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운드는 영국 스타일의 영국제 바다톤 이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시원시원하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병원 선생님도 아까 짚어주셨지만 토글을 아래로 내려서 더 자주 쓸 것 같다라는 정돈 되고 더 좋습니다. 생각이 베이스 듭니다. 이 상태에서 톤을 그렇습니다. 굉장히 힘이 있고요. 밀어주는 힘이 굉장히 강한 페달이다. 얘네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우리 게인을 한번 낮춘 상태로 그렇네요. 굉장히 클린하지만 부스팅된 사운드 잘 연출하고 있는데 비교를 위해서 한번 끈 상태에서 끄면 이렇고 자 치면? 다시 역대가 약간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오는 듯한 느낌을 듭니다. 제가 판단을 할 때는 독립적인 드라이브 사운드도 좋지만 다른 디스토션 페달 뒤에다가 올려서 개인 부스터로 사용을 했을 때 굉장히 양질의 사운드가 또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몇 가지 사운드만 더 들어볼게요. 톡으로 올린 상태로 좋다 이거. 그렇습니다. 게인을 한번 풀게인까지 올려볼게요. 예. 오호.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사운드고요. 요즘에는 이 앰프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이펙터들이 많이 나오는데 드라이브류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느낌은 내야 된다라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는 순간이네요. 뭐 페달들 밟아보면 대부분 다 앰프 크랭크업된 사운드를 잘 재현하고 있거든요. 이 하이볼테지 역시 플래시 사운드를 잘 재현하고 있는 페달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나 사운드의 이펙터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많은 기능들을 이 이펙터 내부로 아, 자꾸 집어넣으니까. 집어넣어요. 집어넣는 성향들이 있는데 이 연주자들 입장에서는 앞에 있는 노브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부담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지만 핵심적인 노브들이 만약에 뒷판에 있다. 그러면 그러면 아, 짜증이 나는 귀찮죠. 거죠. 짜증이 나는 건데 얘는 하이볼티지 페달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노브만 가지고도 특별히 뒤에 있는 노브들을 신경 쓰지 않고도 양질의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페달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원 선생님 먼저 하이볼티지 골드에 대한 한줄평을 주신다면 이것도 이제 요즘 이펙트 값 정도 하겠죠? 네. 예, 그러니까 뭐또 가격에 대해서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리 비싸도 깁슨 57 골드탑보다는 쌉니다. 이 골드탑 소리가 나네. 맞습니다. 골드탑을 시원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구수한 된장맛 플래시 사운드. 아, 그렇죠. 구수해요. 네. 구수하고, 많은 연주자들이, 익히들을 알고 있는, 그 소리. 예. 그 소리를 잘 재현한 페달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런 사운드, 또 좋아하시는 분들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시간이 되신다면, 기타, 네. 가능하면 험버커 유저들, 예. 좀 기타 와서. 들고 매장 방문하셔서 연결하는 쳐보세요. 사운드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몇 대? 몇대 몇? 8, 8.5, 8.5. 8.5. 네. 동일한 점수를 받아갑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성향을 강하게 띄고 있으면 구입하려는 소비자, 유저들은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진성 매니아들이 생기기 예, 마련이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아나 사운드는 다양한 연주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킨다기보단 한 놈만 패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이 볼티지. 근데 좀한 놈을 팰때 제대로 패는 사람이 있고 설패는 사람 그쵸? 있죠. 차라리 여러 명을 팰걸 하는 브랜드들이 있는데 적어도 이 아나 사운드의 하이 볼티지 같은 경우는 한 놈을 좀 제대로 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네요. 다음 시간에도 아나 사운드의 이펙터를 하나 더 오. 다뤄볼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즈. 타임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